오늘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양 시도지사가 일방 추진 중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이틀째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속도전에 경상북도가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철호 지사는 이번에 못하면 끝이라며 통합 추진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철우, 홍준표 두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흐름이 연이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정례라도 긴급히 도전연설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여기 계신 도민의 대표들에게 경북, 대구 통합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홍준표 시장의 발언과 대구시 발표로 행정통합의 주요 의제들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경상북도조차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북도지사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대구시장에게 끌려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한 사람의 페이스북 글 한 줄에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움직이면서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구미 출신 허복 의원은 행정통합 전에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별지자체를 먼저 출범해보거나 행정통합 자체를 중장기 계획으로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이철우 도지사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적기라고 단언했습니다. 지역의 병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자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구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됩니다. 결과가. 2년 동안 안락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못하면 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지자체 명칭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선 더 선호도가 높은 안이 없는 한 대구 경북이 포함된 명칭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도 대구 경북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경북을 또 앞에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 우리나라는 행정 편제가 광역시 먼저 하고 도를 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대구 경북이 돼가 있습니다. 통합청사의 위치의 경우 두 지역에 그대로 두되 경북 북부 지역에 추가로 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이어진 도정질문에서도 행정통합을 둘러싼 각종 우려가 뚜렷하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